안녕하십니까. 구례에 살고 있는 효인입니다. 눈이 왔어요. 세상에나. 눈이 왔어. 그래서 봉성산에 올라갔다 와보려고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애들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봉성산을 한번 올라갔다 와볼 겁니다. 여기 보세요. 첫눈. 어우 진짜 우리 구례읍의 첫눈. 와우. 와 첫눈이야. 우리 신났어 우리 혜연이. 잠깐만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아!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흔들기, 나무 흔들기. 아니야, 그냥 가. 그래, 그냥 가자. 흔들어 볼까? 이야, 차! 미안해. 아이고, 아침잠을 깨워놓구나. 미안하구나. 우와. 세상에. 아이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애들 깬다. 애들, 새들 깨겠어요. 슈. 우와. 우와, 세상에. 와, 눈이 왔어, 눈이 왔어. 어머, 이거 어떡해. 뭘 어떡하게 지나가야지. 이거 어떡해. 우와. 우와. 이야, 이거 어떡해. 어떻게 지나가냐. 와, 진짜 눈이. 핸드폰은 좋은 걸로 사야 될까 봐요. 초점이 안 맞아. 우와, 이쁘다. 그렇지, 효연이 늘 감동을 잘하죠. 자, 뚫고 가봅시다. 오이씨, 여기 또 있어. 어머,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새들이 날아갔어. 우와, 대나무가, 아니 다리까지 닫아. 오, 세상에나. 이것이 일어나야 될 건데. 아이고야. 와. 진짜, 갑자기 하루 차이로 설국에 왔어. 오. 이거 봐. 신났어. 자, 근데 신나기 전에 앞을 뚫고 나가야 되네요. 가자. 해가 뜨고 있어요. 와, 이쁘겠다. 아슬아슬하게. 오, 빠져나갔어. 빨리빨리. 아유. 이 셀카방으로 촬영을 할 때 좀 흔들림을 잘 잡아가면서 촬영을 해야지 어지럽지 않더라고요. 와, 너 네 일어나 기죽까? 가만있어 봐. 한번 해보자. 새들이 안 깰란가 모르겠지만 새들은 놔두고. 가자. 아니야, 좀 더 흔들어. 어머나, 산수유야. 하나 둘. 으이,
안 되겠다. 미안해. 나 갔다 올게. 와! 와! 미쳤다. 우와. 야, 이 길을 나 처음 밟는 거요? 우와, 엄매. 겨울왕국 되버렸어. 아, 저쪽에 새가 뜨고 있구나. 우와, 저기 지리산에는 꽉꽉 갇혔네, 아직. 우와, 이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어, 세상에. 역시 핸드폰 들고 나가길 잘했어. 좀 자중해, 여자야. 알았어, 자중해. 아, 해가 뜨고 있죠. 알봉성산 꼭대기까지 가보도록 해요. 아, 이거 해야 된다. 우와, 진짜 겨울왕국이야. 멀리 안 가도 되겠어. 나 고래 살아야지. 어? 벤치에 저랑 누가 앉아볼까요? 빨리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 장면이 아쉬워가지고 장면이 아쉬워가지고 나는 참 쉽게 감동을 잘하네? 아니야, 그냥 구례의 모든 것이 나에겐 감동이야.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정말 그래요. 구례에서 태어나 자라다 자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집에 숟가락 젓가락 그런 거 다 귀한 것처럼 그래 곳곳이 내가 닿을 수 있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들은 모두 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진짜 마음에 들어. 왜 아무도 안 와?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와. 빨리 좀 와. 얼른 가야 돼. 애들 깨면 큰일 나요. 자, 봉성산 꼭대기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우와. 나는 진짜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이렇게 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담는 게 체질이야. 참 마음에 들어. 아주 썩 좋아요. 자, 가봅시다. 어디 또 여기 꼭대기는 또 우리 벚나무들이 어찌하게 서 계시는지를, 오야! 봐보도록 해요. 길이, 돌아가는 길이 있고, 안 길어서. 우와.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 봐요. 왜냐면, 이렇게 구례 읍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와, 근데 아무도 안 간 거 실화야? 아마 오늘 봉성산 서너번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도 오고. 최대야, 이 멋진 풍경을 여러분께 잘 담아줄 거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 장면 정말 마음에 든다. 이거 보세요. 해가 나고 있어. 와우. 그렇지. 예쁘지. 예뻐. 아, 우리 혜연이는 모든 게 다 예뻐. 가자. 자. 정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게. 아, 이게 지금
흔들림 방지가 아니라 풀 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들고 찍으면서 올라갈 때 흔들림이 생기더라고요. 벌써 10분째 찍었는데, 우와. 사진은 내려오면서 찍고, 오늘은, 이런 걸 보면서 올라가고, 아, 누가 먼저 올라갔구나. 아, 그렇지. 역시 우리 어르신들 멋있어. 같이 가봅시다. 하나 둘. 여기 단풍이 있거든요. 아, 단풍에. 아이고, 눈이 이렇게 쌓여서. 우와, 좋구나. 겨울이다. 아이고, 이뻐라. 이런 거 빨리 지금 동영상 캡처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쓸모가 있어. 이따가 연이 연호랑도 오고, 산이 강이랑도 다시 오고. 와, 너는 얘가 맹문동인데 이러고 겨울을 난다니까 대단해. 아이, 손 시려워. 다시 장갑을 껴야겠어요. 아이고, 눈이 날리네. 눈이 날려. 아추추추. 와, 아주 완벽하게 온통 겨울한 거고 아닌 게 아니고 뒤에 봐요. 아, 겨울한 거게. 와우, 가을과 겨울이 함께 있는 최고의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아, 세상에, 어머야. 와, 이거 봐. 잠깐만, 뒤돌아볼까? 야! 우와, 너무 예쁘다. 그렇지, 겨울이야, 겨울. 가자, 가자. 아, 이거 봐, 성글성글. 아, 가자. 아, 와, 역시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올라가셨어. 여기는 좀 빨리 가봅시다. 요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는 그 일이, 나는 진짜 이 길처럼 좋아. 내 스스로 너무, 잠깐만 가다가, 잠깐만요, 너무 예쁜 장면을 봤어. 내 뒤에도 예쁜데요. 여기 보세요. 단풍이랑 동백이랑. 아이고, 우와, 이야, 싸벅 싸벅. 진짜 우리 구리의 봉성산이 너무 예쁜 게 길이 너무 부드러워. 여기 노설길이야. 와, 역시 여기 바라보길 잘했어. 그렇지, 이런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이런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모래도 나오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계단길이에요. 근데 여기 벚나무거든요. 봄에 그렇게 예뻐 여기가. 여기 한 5분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에요. 구례를 다 내려다 볼 수 있죠. 언니 노래도 나오고. 빨리빨리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봐. 이게 계단이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저희 산이랑 강이라 운동.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제 뒤에 하나씩 봐, 다시요. 여기 보세요. 우리 산수동 마을에 숨어 있는 곳이에요. 저기가 너무 예뻐서. 자, 부지런히 올라가자.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겠어.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 바람 소리. 이 모든 것들을 이 핸드폰 하나 들고 담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것도 좀 줄이기 위해서 핸드폰을 꽉 붙잡고 올라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이고, 죽어라, 씨. 바람이. 두 바퀴 살아.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여보! 우리 여보. 우리 여보에게 이 영상을 보내줄 거야. 내 애들도. 영원히. 진짜. 눈이 오긴 왔어. 많이 왔네. 이거 보세요. 와. 정말 예뻐. 빨리. 천천히 올라가. 아이고, 크다. 와.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왜냐면. 우리 봉송산이 그런 곳이에요. 힘이 하나도 안 들지만 은근히 운동되는. 와, 진짜. 만약에 이곳이 내가 태어나지 않고 자란 곳이 아니고 낯선 고장이었다면 내가 이토록 자유롭게, 자신만만하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를 키워준 땅이라서, 그래서 어여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담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래요. 그 사진이 삐뚤어졌건 바르게 됐건 그걸 담아내는 사람이 마음이 그러하니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이왕에 담을 거 예쁘게 핸드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런 거 예쁘게 담아보자고. 가을과 겨울이 함께 있는 이 구례의 봉성산을 거기다 왔네. 진짜 19분 걸렸어요. 이거 제가 다 왔어, 다 왔어. 여기도 참 예쁘거든요. 여기 바깥으로 바라보.
우리 그릴 봉성산을 조금만 다독다독 해주고 뭔가 와서 볼거리를 와서 마시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이 구레 놓은 거 아니고 우리 전남 자연 과학구라니까. 아, 봉성산. 에이, 봉성산 160 마지막 우리 구례군. 아, 구례 화이팅. 다 왔어요. 내려가는 길 사진을 찍으면서 가야지. 아, 거기 현충공원에서 보러 오는데 20분 걸렸거든요. 진짜로 놀 거 다 보고 해가 난다. 해가 나 해 뜨기 전에. 아이고 오, 얼굴 빨개지는 거 봐라. 다 왔어요. 보이신가요? 이 정각이. 아. 아. 있어 보세요. 헤이. 해가 정말 크게 들어와. 그래서 이거 밝기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와, 오늘 저 날씨에 노고단을 가신 분들이 계실까? 계시겠죠?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조절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눈 쌓인, 이 정도 쌓였어. 다시 봐도 참 예뻐. 첫눈인 거죠, 올해 첫눈.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쪽으로 볼 땐 조금 빛을 줄여봐야 돼. 지금 오산 쪽으로 이렇게 해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봉성루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눈이 내리면, 첫눈이 내리면, 첫눈이 서복이 쌓이면 집 안에 있지 말고 핸드폰을 들고 나는 밖으로 나갈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구례에 노란 꽃이 피면 꽃 산수유꽃 담으러 가고 벚꽃이 휘날리면 길바닥에 앉아서 서시천에 벚꽃잎 날리는 거를 찍고. 그냥 삶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흐름이 구례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우리 구례에서 참으로 어여쁘게 행복하게 다들 잘 지내세요. 여기는 구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다른 지역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구례 노고단이 있어요. 아름다운 섬진강이 흘러가고 있죠. 자랑할 거 여기서 자랑할 거 늘 구례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구례의 십경들
산수유가 예쁘고 화엄사가 참으로 멋지고 웅장하고 천운사 저수지 뚝방길이 참으로 바람이 맑고 시원하고 영곡사의 오래된 동부도탑을 또 만나러 가보기도 하고 숨겨진 아기자기한 그런 풍경들을 찾아서 우리 구례로 많이들 살러 오세요. 놀러도 오세요. 저는 구례에 살고 있는 효연이었어요.